이번에 yo te quiero, yo me muero por tu amor. 이번에 내 입으로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니 문자창 보니까 저 때문에 월요일 기다린다는 분들이 많다던데요. 지성이 밑통이 받아라. 야, 야. 아이고야. 자화자찬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지성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그 문자 보낸 분들 나 보러 오는 분들이야. 내 덕분이라고 우기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나만 쓰레기야. 가수는 이소라, 배우는 강소라, 음식은 풀소라, 개그우먼 박소라. 안녕하세요. 네, 축구선수 박지성, 배우는 지성, 가수는 윤지성. 안녕하세요. 수식어가 점점 길어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나만 쓰레기야가 사실은 뭐 홍현희 씨, 박나래 씨부터 이국주 씨부터 내려오던 네네. 건데 그분들 하면은 조금 네. 약간의 무서움이 있었는데 이제 윤지성 씨가 굉장히 귀엽게 이걸 바꿔주셨네요. 나만 쓰레기야. 확실히. 네. 이미그님이 역시 팬자랄 보는 라디오에 꽃다발이 뚜악.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여러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바발들이 명절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바발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진짜. 어때요? 저까지 챙겨주셔가지고. 챙겨주시죠. 그럼요. 네. 거의 팬분들이 뭐 두 번째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네요. 이렇게 뭐 다 챙겨주시고 세상에 또 이렇게 꽃을 다 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윤지성 씨 꽃을 저렇게. 꽃, 누가 꽃이야? 아유, 누가 꽃이라 가운데요. 아유, 나 몰라 이제 찾았네. 아이고 여러분. 네.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라고. 네네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진짜. 잘 먹을게요. 이게 잘 먹겠습니다. 평소 떡을 좀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많이 먹어요. 떡 잘 먹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아니 소라 씨가 요즘 너튜브 6번 출구에서 활약 중이시더라고요. 네네네. 6번 출구 이제 채널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6번 출구에서 좀 이렇게 개그우먼들 개그맨들 팀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 채널을 준비 중이에요. 왜 사이가 좀 안 좋나요? 그건 아니고 좀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인기에 힘업어. 좀 이렇게 나가려고. 네. 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고자. 개인으로. 네네. 저랑 같이 또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랑 같이 또 새로운 채널을 지금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렸다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독립되면은 또 채널 이름 좀 알려주세요. 독립을 지금 원래 하던 또 제 너튜브가 슈캐치인데 다시 또 슈캐치라는 이름으로 찾아뵈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해요. 또 우리 이렇게. 윤지성 씨는 개인 너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성의 부릉부릉이라고. 부릉부릉. 멀리 캐나다까지 간 게 뭐 비행기 기내식부터 해가지고 브이로그 올리셨더라고요. 맞아요. 또 보셨어요. 또 누나. 그거 보려고 살아요. 그런 거 보려고. 언니 톤이 너무 진심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행기 못 타지만은 캐나다까지 멀리 갈 때 기내식은 뭐를 먹나, 또 윤지성 씨는 또 어떻게 먹나. 네네네. 또 캐나다도 예쁘잖아요. 너무 예뻤어요. 아니 근데 헤어 쌤이 안 가가지고 헤어를 윤지성 씨가 공연 헤어를 제가 직접 하는 그 장면들을 다 담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대충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와닿았어요. 헤어를 너무 여러분 열심히 하면 그 열 기 때문에 머리가 내려앉아요. 그리고 약간 떡지니까. 자꾸 만지면 그죠. 그게 핵심인데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 진짜. 제가 또 평소에 이제 라디오 같은 거 올 때나 개인적으로 미팅 갈 때나 그때는 다 제가 직접 머리 하고 하거든요.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거기서 근데 약간 공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그때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캐나다에 처음 가는데. 그렇죠. 약간 실물 보고 막 뭐야 쟤. 내가 알던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까봐. 사실 그리고 또 뭐 이제 헤어가 가냐 머리 메이크업이 가냐 두 분 중에 한 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원래 그 댄서분들도 두 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가서 공연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 또 헤어를 못 가서 제가
제가 할게요. 얼굴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건 제가 막 공연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땀나고 이래가지고 메이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메이크업은 전문가분의 손이 필요해요. 헤어는 이제 윤지성 씨가 또 잘하니까. 네네. 어떻게 용케 뭐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손재주가 좋으시네. 윤지성의 부릉부릉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릉부릉.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남자분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양심 고백이길래 또 익명을 요청하셨는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시들 때도 없이 옛날 유행어를 하는 과장님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점심 먹으러 파스타 집에 갔는데요. 파스타 집에 오면 뭐다? 봉골레 파스타는 네? 이선균 맞죠? 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아이 그렇지. 역시 지성이 너는 알 줄 알았어. 이번에 들어온 98년생 신입은 드라마 파스타를 안 봤다는 거야. 이거 세대 차이 나서 답답했는데 덕분에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갔다. 아 하긴 그게 벌써 13년 전 드라마더라고요. 나는 요새 뭐 그 뭐야 그 어쩔 TV 저쩔 TV 이런 거 와닿지도 않더라고. 오나전 지대 짱나 이게 더 확 와닿지 않아? 아 저도 요즘 신조어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치 그치 역시 지성이 너는 내 동년배를 알 줄 알았다니까. 동년배는 무슨 저랑 8살 차이 나는 대선배입니다. 아니 몇 번 받아주니까 라떼 유행어가 화수분처럼 나오더라고요. 지성아 이거 기억나? 국물이 끝내줘요. 아 국물이 끝내줘요. 아, 진짜 몇십 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는 인센티브 하던 윤지성 한턱 쏴.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논스톱 양동근 모른다고? 구리구리 뱅뱅 양동근 모른다고? 아이 동년배끼리 왜 이래?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어이가 없네. 아니 그거 하나 모른다고 왜? 지성아 너 어릴 때 TV 안 봤어? 세상에란 단절돼 있었니? 옛날 유행어 하나 모른다고 아싸 취급하는 선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나만 아는 유행어여도 처음 본다고 모른다고 우기고 있는 나만 쓰레기야?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라떼 유행어를 보내주세요. 라떼 유행했던 신조어 뭐 광고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카피라이터 네. 뭐 개인기. 그러니까 개인기가 개그맨 개그우먼들도 매번 이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아, 나 때는 이런 개인기가 유행했다.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완전 그때 유행했던 광고라든지 드라마 그렇죠. 이런 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 G.O.D 노래 중에 가! 아, 그거 알죠? 알죠. 근데 이제 그게 전지현 씨 목소리인 것도 알죠? 그쵸, 알죠. 근데, 알죠. 근데 요즘 친구들 그걸 몰라요. 모르죠. 그걸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 광고에 가, 뭐 가란 말이야. 그거 저기 낙엽 던지면서 그죠? 맞아요. 정우성 씨랑 그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죠. 아니 윤계상 씨가 G.O.D 멤버인 것도 요즘 친구들은 네. 모를 거예요. 이제 배우 윤계상으로만 예, 모르실 거예요, 진짜. 그렇죠.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때 유행했던 게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나는 이런 걸로 장기 자랑했다. 그때 유행했던 그런 거. 학교 다닐 때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뭐 따라해봤다든가 내 친구 중에 누가 이걸 잘했다든가. 저는 오늘 또 누나가 노란색 옷을 입으셔서 그런데 네. 우비소녀 우비삼남매. 아 맞다 맞다. 저희 선배님들. 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죠, 기억나요. 너무 알죠. 세 명이서 세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우비 입으시고 세 분이서 얼굴로 내 꿈꿔 맞아 기억 맞아 아 그거를 많이 따라했었군요. 근데 그 핸드폰 맞아. 이제 저희 엄마 아빠 휴대폰에 16 벨소리 화막 16 화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우비 소녀 그래 막 이렇게 막 아니야 근데 네네. 이거 난리 났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인기 많았어요. 엄청 완전 기억나요. 아 저는 뭐 수다맨 뭐 이런 거 엄마요 엄마요 이런 것도 많이 했고 밤바야 이런 어떻게 나 좀 얼굴 빨개져 옛날 사람인데 티나죠. 어떻게 그리고 뭐 행님아 이런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선배님. 근데 이게 신영 씨도 했고 강호동 씨도 했어요. 맞아요 나 아, 그걸로도 강호동 선배님 조금 더 올라가야 되죠. 저희가 연배가 제 세대 행님아 맞아요 나 너무 기억나요. 아 이런 거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나 때 유행했던 신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광고 카피라이터 개인기 보내주세요. 윤건 라떼처럼
윤건 라떼처럼 이어드렸습니다. 라떼 유행어를 지금부터 읽어드릴 거예요. 네. 뭐 두 분이 아는 건 아는데도 또 모르는 대로 예, 아, 두 분이 모르면 또 제가 알아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예, 다행입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자 박찬열님 주셨습니다. 네 박소라님 어, 이거 몰라요? 네 뭐 필요한 거 없수? 없음 말고 어?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나 네. 이거 알아. 뭐 필요한 거 없수? 어? 어? 없음 말고. 오, 알 것 같아. 이거 오. 옛날에 이용열 선배님인가? 그 왜 무슨 소복 같은 거 할머니 입고 문장 아, 문장 할머니 문장 맞다. 필요한 거 없어? 맞아요, 맞아요. 없음 말고. 귀곡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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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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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지성 씨. 아니, 민지가 봐요, 지성 씨. 92년생 맞아요. 제가 TV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 이거 진짜 할머니도 아, 할머니 분장 아, 네. 기억나. 맞아요, 완전 맞아요. 기억나죠. 귀곡산장이 맞습니다. 오, 찾아냈어요. 찾아냈어요. 네, 7394님. 네, 서경석 이윤석의 그렇게 심한 말. 맞아 맞아. 이거 맞아요? 그렇게 심한 말을 뭐 이거, 이런 이거, 거였던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맞는 거 같아요. 그죠? 두 분이. 오, 오 이렇게 심한 말을. 아 이거는 우리 1988에 어디 나온 거 아니었어요? 아 그랬나? 1988 나왔나? 이거 어디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리듬을 알 것 같아요. 네, 홍대영님. 뭐니 뭐니 해도 따봉이요. 아. CF 광고 외국 사람들이 따봉을 외치던 그때 무슨 말만 해도 엄지를 치켜 올리고는 아. 따봉을 여기저기 외쳤던 그때 네. 최고라는 뜻으로 다섯 살 꼬마도 따봉을 따라했었죠. 이거는 오렌지 주스 이 카피였는데 아. 이게 막 어디 저 브라질인가 어디 막 이제 농장 같은 데서 따봉 이게 no. 그래서 따봉이란 말 자체가 이제 그냥 유행어가 된 네. 지금은 그냥 다 쓰는데 네, 난리 났었죠 이때. 어머나. 0936님 김국진이 국제전화를 광고하면서 했던 말 밤새지 마라 마리아가 학창시절 시험기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따라하시곤 했어요. 이게 예전에 그 김국진씨가 여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랑 같이 그죠? 그때 맞아요, 인기 맞아요. 엄청 많으셔가지고 국진이 빵도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이, 예. 이 광고 저는 생각나요. 밤새지 마라 말이야. 맞아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달팽이님 주셨습니다. 천국의 계단이요. 어머 나 이거 생각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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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완전 생각나. 이건 너무 유명하지. 예,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에 권상우 씨가 나와가지고 이거 하셨던데. 아, 맞아요, 사랑은 더 나오는 거야. 이거 하시 해주시던데. 네, 뭐 실당님 이거 좀 많이 따라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맞아요. 최지우 씨의. 맞아 이 드라마. 지우 히메님의. 어 맞아 네, 네. 기억납니다. 네. 9885님. 저 이번에 내려요. 이거 이거 최고였죠. 이거 기억나요? 그럼요. 기억나죠. 이게 커피 캔커피 아~ 광고였어요. 아 이게 멘트만 기억나고 명세빈님이었던 건 기억이 안 났었는데 어~ 명세빈님이 하신 거였구나. 어~ 명세빈 씨가 또 이제 신인 때 했겠죠. 어~ 예. 저 이번에 내려요. 뭐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너무 유명하죠. 네. 1907님. 아 이거는 이거 너무 유명해요. 이거 한번 해줘요. 네. 네. 김 기사 운전해. 네, 요거죠, 요거. 네. 고3 때 김미려 닮았다고 친구들이 맨날 시켜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김 기사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고급스러운 사모님 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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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이거 분장실 그거랑. 아, 맞아요, 맞아요. 분장실 맞아요. 강 선생님. 어머 선배님. 맞아요. 이거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작은 손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네, 눈물 그 작은 손으로 눈물 닦으시고 안영미 선배님이. 맞아요. 그래서 뭐 쉬었다 뭐 누구 좀 뭐 쉬었다 아, 가실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3223님. 반가 반가. 당근이지. 하이요. 이거 라떼 유행했던 유행어라 가끔 톡방에서 안 나오면 다들 언제적이냐고 몸서리쳐요. 와, 이거 하이요음은 진짜 언제적. 진짜 옛날 거긴 해요. 옛날 거다. 옛날 거. 막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막이래. 약간 이런 거. 어, 진짜요? 그죠? 오, 화삼. 화삼. 진짜 오, 오래됐죠. 네. 반가 반가. 백설미님 주셨습니다. 소연 언니 말고 별들에게 물어봐. 이거 이경규 선배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너무 유명해서. 이게 진짜 오래된 유행어인데. 맞아요. 맞아요. 아, 김한연님. 김정은 씨 카드 광고 어. 요즘도 가끔 나오는데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맞아. 꼭이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자 되세요 이거. 기억나요? 하얀 눈밭에서 하셨던 빨간색 목도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또 대박 났던 게 이정현 씨가 잘자 내 꿈꿔. 어. 아, 내 고민형 꿈꿔. 어, 어, 어. 그대에서 맞아요. 어, 무슨 일이야 이거 뭐. 여기 지금 브라운관이 앉아 있어요. 아니 아니 세상에 아니 웬일이야? 저는 TV 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핸드폰 그래서 연예인이 있죠. 되고 싶었어요. TV 나오는 연예인.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꿈을 이뤘습니다. 아까 잘했지 뭐야. 아니 우리가 제일 신난 것 같아 지금 세신사 제일 신난. 추억 추억여. 청취자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잠깐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나만 쓰레기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옛날 사람 윤지성 개그우먼 박소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일 신났어요. 저희가 방문하는 동안도 계속 얘기해요. 옛날 얘기를. 진짜 근데 전 사실 두 분이 잘 모를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 기억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지금 진행이 엄청 수월합니다. 예. 박서현 님이 주셨어요. 라떼 유행어입니다. 봄날은 간다에 유지태 이형의 라면 먹고 갈래? 연인들 설레는 이말. 그렇죠. 이거를 근데 남자 간 거예요, 여자 간 거예요? 여자 간 거죠. 네, 이형애 씨가 아마 그렇죠. 했던 걸로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이형애 씨가 예, 라면 먹고 갈래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면 먹고 갈래? 아, 이렇게. 아, 이런 느낌이. 아, 아니야, 근데 좀 부담이야. 아, 저는 제 스타일대로. 라면 먹고 갈래? 아, 이렇게. 이렇게 끓여줄게. 아, 아니, 형은 왜? 나도 모르게. 끓여줄게. 입은 왜 이렇게 막. 아,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놓치기 싫어서. 윤지성 씨 버전으로 라면 네. 먹고 갈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또 라면 먹고 갈래? 네! 먹고 갈래요! 근데 내가 매운 걸 못 먹어. 나만 끓여만 줄게. 끓여만 김치도 내가 끓여만 줄게. 그렇죠. 라면 먹고 갈래가 영화의 유명한 봄날이라는 영화의 유명한 봄날은 간다의 네. 대사였습니다. 송지영님. 김선아 씨가 광고한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오. 당시 개그 소재로도 많이 이용이 됐어요. 이게 이제 광고 카피였는데요. 이게 낯선 여자한테 그의 향기를 느꼈다. 이거 불륜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쵸, 되는 거야? 외도를 의심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뭘까요? 그쵸. 근데 그에게서 낯선 여자의 향기를 느낀 게 아니고 왜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그러니까, 향기를 느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게? 나도 만나고 그녀도 만난 거지. 아, 화장품. 화장품 광고. 그러니까. 예. 화장품 광고였습니다. 맞아, 맞아. 예. 백영미님. 애기야 가자. 어이 거기 핑크는 좀 앉지. 파리예요. 이때 애기들 많았어요. 맞아요. 정말 다 애기였죠 뭐. 그럼요. 무슨 애기는 좀 어려워 봐 이러면서 너무 좋지. 신나주고. 네. 아유 아주 40살 애기까지 있었습니다. 예, 애기야 가자. 네. 최명진님. 조성모 씨의 매실 광 음료 광고요. 이거는 윤지성 씨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추억의 광고예요. 그래서 예. 오 이거 또 들었어. 널 깨물어주고 싶어. 우리 매실 왕자. 네네네. 아, 조성모 씨가 20년 뒤에도 이 광고를 다시 합니다. 아~ 본인이 강력하긴 했어요. 진짜 뭐 뽀해가지고 예. 너무 막 풋풋한 이미지. 남신 같은 맞아, 느낌. 맞아, 맞아, 맞아. 그 당시 진짜 아이돌이셨잖아요. 완전 난리 났죠. 너무... 널 깨물어주고 싶어. 그리고 4736님 있네요. 소지섭에 나랑 사귈래? 나랑 키스할래?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아, 이 명장면 맞아. 다 할래요. 이때는 다 머리에 선택합니까? 이거 다 뒤집어 쓰고 이거... 신발 다 어그부츠 신고 다니고 패러디 너무 따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임수정 씨가 찍었던 어그가 20년 만에 지금 다시 어그가 유행이고 맞아요. 다시 유행이잖아요. 그때 니트도 엄청 무지개 유행이셨어요. 무지개 니트 그것도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에어커트도 맞아. 이게 다 기억을 하시네. 아유, 그럼요. 진짜 요즘에는 이게 이제 심의가 안 납니다. 이게 쓸 수 없어요. 이미 가스라이팅이기 때문에. 안 돼. 요즘 안 돼요. 요즘에는 이거 대사 쓸 수 없는데 네네네. 예전에는 이 드라마 대사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 맞아요, 났었죠. 맞아요. 정말. 9163님. 이거 한번 부탁드려요. 얼마면 돼? 얼마 줄 수 있는데요? 세... 얼마 줄 수 있는데요? 아. 이렇게. 아주 송혜교 원빈 씨를 두 1인 2역을 다 해 주셨습니다. 얼마면 돼? 얼마 줄 수 있는데요? 근데 왜 송혜교 역할에도 잘 어울리는 거 기분 탓이겠죠? 처연하고 아련하게 이렇게 확실히 네, 아련해. 아련상이에요. 아련해. 이것도 동화가 시리즈별로 있잖아요. 사계절로 겨울 연가가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여름향기. 여름향기 생각나. 여름향기 너무 재밌었는데. 봄이 뭐였지? 봄의 왈츠까지 해가지고. 저는 TV만 보고 살았어요. 정말 TV 척척박사가 여기 와있어요. 진짜 근데 예능만 본게 아니라 드라마도 다 보셨네요. 모든 걸 섭렵했네. 아, 진짜 대단하시다. 얼마나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꿈을 잃었지 뭐야. 정말. 1841님. 이거. 네, 이거 조혜련 씨의. 가만 안 두겠어. 정말 웃겼어요 이거. 그럼, 맞아요. 보는 라디오 보시면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 너무 잘해요. 여러분 저 숨 헐떡거린다고 놀라지 마세요. 몸 쓰면서 움직이느라 예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윤주님.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김하늘님의 가슴 찢어지는 대사였죠. 네. 보면서 어찌나 심쿵했던지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명대사죠. 이거 네, 개그 소재로도 많이 썼잖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김재원님이 인기가 정말 살인미소 잘생기셨었잖아요. 기억나요. 진짜. 너무 기억나요. 너무너무 정말. 조은혜님. 네. 이봉원의 시시시시커커커커 시커먼 시커먼. 아, 이거 완전 생각납니다. 완전 네. 생각나요. 이거는 또 패러디도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개그맨 맞아요. 후배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다음 이수근 씨 버전. 네네 다음 아, 맞아요. 선배님들 이수근 버전으로. 선배님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유해영님이 유해영님 문자 강력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이거 약간 자르신 거 아니지? 바로 온 거죠. 유해영님께서 윤지성 너 50대지? 아주 의심의 눈초리를 너 50대지? 아닙니다. 너 50대지? 윤지성 너 50대지? 아니에요. 91년생 3월생입니다. 네, 이렇게 세대를 아울러요. 네네네. 아 근데 너무 진짜 TV를 좋아해가지고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읽어드린 모든 분께 유혜영님 포함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갑니다. 자 계속해서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이번에는 여자분인데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남친이랑 1박 2일로 펜션에 놀러 갔어요. 저녁에 바비큐 먹을 예정이라 점심은 간단하게 피자를 시켜 먹었죠. 자기야! 자기야 이거 봐! 이거 치즈 넣으라는 것 좀 봐! 야 이 집 잘하네! 벌써 하나 클리어 했구요! 잠깐만!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꼬다리는 왜 안 먹어? 아 꼬다리? 아 뻑뻑한 게 내 입맛에는 유흥 안 맞아. 아 얼씨구? 아 그럼 이건 누가 먹는데? 몰라 알 수가 없어. 결국 남친이 남긴 피자 꼬다리는 제가 다 먹었죠. 건빵 한 봉지를 털어 먹은 텁텁함이 남았고 입가심하려고 후식으로 딸기를 먹었어요. 아우 달다 달어. 역시 입가심으로는 이 딸기만한 게 없지. 아이 잠깐만 이게 또 무슨 짓이야? 딸기 꼬랑지 부분을 이렇게나 남겨? 아 나는 이상하게 끝부분은 맛이 없더라. 좀 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나 많이 남기면 어떡해. 자기가 먹으면 되잖아. 내가 음식물 처리기야? 돈 없다고 난리치더니 이렇게 사치를 부려가지고야. 아이고 그렇게 아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아낄 걸 아껴라 좀. 한동안 냉전을 이어오다가 저녁이 돼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죠. 제가 삼겹살 비계를 가위로 잘랐더니 잠깐! 응? 자기 지금 뭐하는 거야? 그걸 왜 잘라? 나는 비계 느끼해서 싫어. 에헤이 삼겹살이 금값이라 1인분에 만원인 시대인데 비계로 5천원씩 잘라내면 어떡해. 그냥 먹지. 너는 피자 딸기 꼬다리 남겨도 되고 나는 비계 자르면 안 되냐? 아 성질머리 하고는 꼬다리랑 비계랑 같아? 적당한 기름칠을 해주는 게 비계의 역할인데 어쩌고저쩌고 궁시렁궁시렁. 지는 되고 난 안 된다는 남친 때문에 기분 상해서 혼자 차 끌고 집으로 와버린 나만 쓰레기야. 이분도 장난 아니신데 굉장히 극단적이신데요? 잠깐만 비계 아니 이분도 장난 아니시다. 야 혼자 그냥 차 끌고 와버렸어. 네. 너무 열받아가지고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작은 사치. 나를 위한 작은 사치. 뭐 예를 들면 뭐 그 꼬다리 안 먹어요 이런 피자 거. 꼬다리. 그쵸? 피자 꼬다리. 아이스크림 꼬다리도 꼬다리. 그냥 그리고 뭐 안 먹습니다. 뭐 갈비에 그 옆에 붙은 꼬다리. 맞아요. 뭐 그런 거 안 먹어요. 아니면 우리 그 요플레 같은 거 먹을 때 뚜껑. 뚜껑 그거 먹는 거. 그 혀를 먹는 그러니까요. 거. 그거는 재벌도 핥아 먹어야 돼요. 예. 그거는 안 돼요. 국룰이에요. 네, 그거는 판가름이 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양말 예를 들면 구멍 났다? 그냥 버려. 안 꼬매. 이런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한 작은 사치 혹은 뭐 주변 사람들 제보도 받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에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아니 멀리 캐나다까지 가셨을 때 나를 네. 위해서 사온 거 있어요? 저 멀리 갔을 때 나를 위한 아이템? 저 야 슬픈 얘긴데 네. 제가 편지지를 네. 손편지를 이제 바발들한테 쓰고 싶고 네. 연말이고 그래서 제 지금 주변 지인들 뭐 선생님인들이나 회사 뭐 이렇게 저랑 네. 같이 일하시는 몇몇 분들 이제 써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편지지를 원래 그 나라밖에 없잖아요. 없죠. 그런 그렇죠. 거는 그렇죠. 어디 가면 그 나라의 향기가 가득 담겨 있는 것도 편지지가 있잖아요. 그거 사야지. 10만 원치를 제가 샀어요. 편지지 10만 원이요? 근데 두고 왔잖아. 어디다? 숙소에다가.
아, 속상해. 근데 호텔까지 너무 멀리 왔고 이제 비행기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해서 그냥 울면서 어떡해 내가 다 아까워. 그래서 너무 이제 다발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편지 써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 편지지 정말 좋았는데 왜냐면은 멀리 캐나다까지 가서 공연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온 진짜 거. 제가 그 3일 느낌이... 동안.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진짜 마지막 날까지 고심하다 사는 거거든요. 네. 다시 가가지고 다 둘러보고 아, 하나하나 살펴보고 네, 디자인도 다 보고 마지막에 나 다시 거기 가서 사야겠다 이러고 사서 사두고 그대로 올려놓고 나왔어. 아, 나 정말 호텔 측에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정말.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러려니 아깝다. 하고 너무 아까워. 에이, 아, 괜히 아깝네. 아깝네. 아니, 소라 씨는 혹시 나를 위해서는, 아, 난 여기에는 그냥 돈 써요. 뭐 이런 아, 거 저는, 이게 좀 웃긴데, 네. 추위를 많이 타요. 어, 예.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 중요하네요. 저는 보일러를 틀고 반팔을 입는 플렉스를 저지릅니다. 아, 이런 거. 이런 거. 여름에 예. 에어컨 틀고 어. 그렇죠. 입을 그렇죠. 예, 여름도 비가 많이 온다? 저는 바로 보일러 틀어버립니다. 아, 여름에도. 아.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사람 예. 너무 싫어하잖아. 엄마들. 옛날에 우리 신화 동아 씨는 집에 가면은 몇 도? 온도가 14도인가? 네?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운데요? 그래서 그 집이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근데 네. 보일러를 아끼려고. 근데 친구들 오면 20도를 올려주긴 한데요. 아, 그래도 배려가 있으시네. 손님 오시면 또. 네. 근데 이런 거, 보일러급 이거 나 플렉스 하겠다. 근데 요즘 또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네. 네. 19도까지 올려주신다는데. 20몇도는 아니고 방금 왔는데. 아, 19도? 네네. 20몇도는 아니고. 아, 동안 씨. 19도. 아, 그래서 제가 20도까지로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제작진이 또 독하게 또. 아, 여기 제가 또 그걸 봤거든요. 네, 20도는 안 된대요. 예. 19도까지. 아, 19도까지. 네. 그래서 아유. 이렇게 플렉스한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잠시 후 읽어드리고요. 테티서 아드레날린 이어드립니다. 테티서 아드레날린 전해드렸습니다. 신나네요. 네. 아드레날린. 작은 사치 여러분의 경험담을 읽어드립니다. 9279님. 뿌리 염색 늘 집에서 사다가 저 혼자 힘겹게 했는데 오. 번화가 중심의 미용실에서 뿌리 염색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이 달라 보입니다. 아. 네, 염색 집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이제 망치신 네. 분도 있고 그러니까 뿌리 염색은 잘못하면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돈이 더 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플렉스 하겠다. 네, 그쵸, 네. 뿌염 정도는 내가 플렉스 하겠다. 이런 내가 거죠. 꺼내겠다 카드를. 예, 예. 모 대연님. 네, 저는 러닝 셔츠가 누렇게 변하면 세탁 안 하고 그냥 버려요. 그냥 입다가 한 1, 2년 입으면 이 흰 티도 그렇고 흰 셔츠는 아,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돼요. 뭐 땀 나는 부분도 맞아요. 색깔이 바뀌고 이런 맞아요. 거는 흰 티도 그냥 버린다. 플렉스다 진짜. 예, 최정희님. 주유소에서 셀프로 기름 넣을 때 예. 마지막에 탈탈 털지 않아요. 저는 털어요. 저는 더 넣어 더 안 넣어나 네. 이러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탕탕탕. 아유 된 거야. 와, 아, 구멍 한번 들여다보고. 호스를 아, 들어서라도 맞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야 네. 이거 탈탈 습관적으로 터는데. 저도 털거든요. 아, 저도요. 이거 진짜 플렉스다. 인정. 예, 강춘하님. 다 쓴 것 같은 샴푸통에 물 다시 부어서 헹궈서 마지막까지 쓰지 않고 과감히 샴푸통 버려요. 아. 이게 엄마들이 이제 물 부어서 다시 쓰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이제 써봤는데. 네.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 다시 물을 부어서 쓰면은 네. 안 좋대요. 두피에. 진짜? 어머, 진짜.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럼 이런 건 좀 정리해야 되겠네. 네, 이거는 몸에 안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알죠? 계속 부어서. 그럼요. 진짜 물 나올 때까지 부어 쓰라 그랬잖아요. 계속 흔들잖아요. 물 나올 때까지 뭐 이제 부어 쓰라고. 2105님. 네. 치약 끝까지 다 써본 적 없어요. 끝에 남은 거 쓰려고 가위 잘라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아닙니다. 오호. 이거 가위 잘라 써봤는데.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엄청 치아 다 썼어. 갖고 와, 야, 갖고 와봐. 이러더니 가위로 싹 잘라가지고. 찍 밀어가지고 싹 잘라.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예, 썼는데. 아, 예, 이런 예. 거. 예. 0972님. 저는 먹는 거 가성비 엄청 따지는데 빵 종류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개 4,000원은 까눌레? 마카롱? 막 사 먹어요. 나를 위한 작은 사치의 증거는? 뱃살과 팔뚝살. 귀엽다.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나는 먹는 거에는 안 아낀다 하는 분이 있고 네. 그렇죠. 뭐 그쵸. 나는 술값은 안 아낀다 하는 분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어떤 분은 맞아요. 또 나는 택시비는 안 아낀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맞아요. 좀 플렉스의 맞아요. 분야가 맞아, 맞아. 좀 다르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네, 거에는 그렇죠. 플렉스를 하죠. 예. 이순정님. 전 사은품 탐나서 그릇 한 적 있어요. 180만 원. 이거 사은품이 뭐였길래. 그럴 거면 그냥
하면 그냥 그 사은품을 게... 사는 게 아니, 굿땡 어. 접시도 그치 루땡 접시도 오. 맞아 그건 야 이거 대단한데 야. 보통 사은품 뭐 이런 거 탐나가지고 화장품 뭐 사는 경우는 있지만 그쵸 그쵸 하나 뭐 더 받거나 어, 그래도 뭐 이게 18만 원 정도는 모르겠는데 180만 원 그릇을 만들고도 남았겠는데 그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3407님 맥주 따르다가 넘치는 거품 안 빨아먹습니다 아. 멋있게 흘러넘치는 거 지켜봅니다. 아~ 작은 사치예요. 아, 이거 어때? 맥주만 흐르면 본능적으로 아, 무조건 무조건 입술부터 나가죠. 입이 이렇게 나와요. 아까워라. 아까워라. 어떡하면 좋아 이거. 그렇지. 보통은 그런데 네. 네. 허윤희 씨 거 너무 와닿아요. 네. 어 막대과자 초코 안 묻은 부분은 안 먹습니다. 아 초코 부분만 먹어요. 누나요? 네, 아, 제가 막 이거 안 드세요? 마지막 남은 네, 거. 네, 제가 그래요. 이게 약간 이제 이걸 초코 안 그러니까 뒤에 그걸 안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초코 과자를 아, 한 두 아, 원체 못 드시니까. 어, 그렇죠. 이거를 버림으로써 언니 한 더... 그렇죠. 초코 과자를 한 두 개를 더 먹을 수 있어요. 두 개요? 네. 아, 요거 하나로. 저는 두통 그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과자 열면은 다 한 번에 그 막대 과자는 한 번에. 네? 어? 어. 아니 이런 걸 질문 저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요. 심지어 모자르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렇군요. 요즘 너무 이게 작아져가지고. 그럼요. 아하, 이게 두 개는 두통은 기본으로 먹어야 됩니다. 또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앞으로, 있었네. 앞으로 누나 드시고 이쪽에다 버려주세요. 어? 네. 아유, 제가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게 계시면 예, 있으시면 예, 예. 그쵸. 하나씩 드시고 맛만 보시고. 그쵸? 어, 네네네. 저희 주세요. 어, 너무 좋아. 이런 대시자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얼마든지. 어, 사랑해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잠깐만요. 너의 페이지. 아 뭐예요? 윤지성 너의 페이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너의 페이지. 네, 너의 페이지라는 곡은 아 갑자기 컴백한 사람. 너의 가수, 페이지, 가수로 돌아가요. 너의 페이지라는 곡은 이 어쿠스틱에 굉장히 어, 네. 또 윤지성의 보컬과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예쁜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너의 페이지 오늘 끝곡이고요. 윤정별님이 주셨습니다. 러브게임 참여하려고 문자와 데이터 아끼지 않아요. 아 어, 근데 무료인 고릴라 참여를 해주셨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끼지 않는다면 50원을 안 쓰시고 네. 그냥 무료로. 아 데이터를 쓰시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쓰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 네. 보는 라디오로 봐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설 연휴라서 저희가 특집 방송이 나가고요. 네네. 2주 뒤에 윤지성 박설아 씨 2주 뒤에 다시 만날게요. 네. 2주 뒤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안녕. 안녕. 호기심은 믿음으로 변해 너에 대한 확신으로 먼저 가 너는 매일 스며들어오는 새 내 일상의 전부가 되어서 세상에 설명 못할 무언가 문득 찾아온 기적이 있어 나에겐 그건 바로 너니까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페이지 에러, 에러, 에러.